안녕하세요. 친절한 예진 씨의 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.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매너 중에 바로 짜자잔, 명한 매너. 되게 사소할 수 있지만 습관이 안 배어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매너들이 이 명한 매너에서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함의 상태인 것 같아요. 이 명함에는 아주 기본적인 회사 이름부터 제 이름, 직급, 회사 주소, 메일 주소,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는 이거를 누군가한테 드린다는 건 소개합니다 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명함 하나는 저의 첫 이미지이자 또 저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상대방한테 깨끗한 명함을 드리는 것도 명함 매너의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명함이 이 모서리 같은 데가 되게 오래돼서 누래졌다거나 좀 꼬깃꼬깃해져 있는 그런 명함을 딱 받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되게 재활용한 명함을 받은 느낌? 썩 명함을 제일 깨끗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으려면 케이스, 명함 집이 필요하겠죠. 간혹 명함을 바지 주머니, 뒷주머니나 이렇게 셔츠 주머니에다 이렇게 많이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면 지갑도 있어야 되고 뭐 명함 케이스까지 다 들고 다니려면 사실 되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깨끗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건 케이스로 명함을 보관하시고 미팅 전에 미리 이렇게 보관을 해두셨다가 만나실 때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매너가 드러나면 굉장히 센스 있지 않을까. 명함을 건넬 때 이 명함의 방향인데요. 안녕하세요. A회사의 신예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이것과 안녕하세요. A회사 손예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? 상대가 제대로 내 이름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드리는 것. 하나의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그거 누가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진짜 의외로요.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방향이더라고요. 상대방이 내 명함을 받았을 때 거꾸로 받으면 받는 사람이 한 번 더 돌려서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상대방보다 내가 좀 이거 한 번 돌려서 드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. 그러면 바로 보고 나서 아, 손예진 씨군요. 어떤 회사인가요? 스몰 토크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명함을 건넬 때 순서도 보시면 내가 먼저 소개를 하는 자리라 그러면 소개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는 게 매너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의 명함을 드려야 할 때는 직급이 높은 또는 연령이 좀 높아 보이시는 분들한테 먼저 순서대로 명함을 드리는 게 맞고요. 1대1로 있는데 동등한 관계에서 동시에 주고받으실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주시고 왼손으로 받으시면서 동시에 주고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. 명함의 매너의 첫 번째는 바로 보관 상태예요. 첫 인상이자 여러분들의 얼굴이고요. 두 번째는 명함을 건넬 때는 상대가 보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순서는 직급이 높은 순서나 연령이 높은 순서대로 주시고 동등한 직급일 경우에는 동시에 이렇게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움이 좀 더 되셨다면 앞으로 이 친절한 예진 씨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매너는 어떤 거 다룰까요?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안녕!